네, 우리 파트 1에서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 나왔었죠? 전치사 리가 나왔어요. 시간, 공간적인 거리를 표현해 줄 때 리. 그래서 leisure 하면 여기에서 뭐 멀다, 가깝다, 멀다, 위엔. 가깝다는 가까운 근자를 써줘요. 진. 그래서 우리 원근 그러잖아요. 위엔진. 위엔진. 자, 그럼 우리 계속 가볼까요? 우리 이 과장의 집이 가깝진 않은가 봐요. 이렇게 대답하네요. 네, 조금 멉니다. 왜 그러세요? 뭔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일단 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뭐냐, 뭐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네, 是. 아니요? 不是. 혹은 그냥 멉니다. 위엔. 이 정도 대답할 수 있겠죠? 조금 멀다 그랬어.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엔 굉장히 멀 수도 있고 안 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조금이니까 뭐죠? 有点. 그렇죠. 有点 위엔 하면 조금 멀다. 非常 위엔 하면은 굉장히 멀다. 不太远 하면 별로 멀지 않다.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왜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의문사 처음 나왔죠. 왜라는 거는 풀어서 써보면 위하다 무엇을 합쳐놓은 거예요. 위할 위자 왜 무엇 什么 왜什么 무엇을 위하여는 한 글자로 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是有点远为什么 멀긴 먼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죠?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그림 3번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의 모습인데요.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붐비는 모습인데 이사님이 뭔가 결심하신 듯이 회사에서 이 과장의 집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네요. 그렇죠? 얼마나 걸리니? 이 표현은 무조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라든지 뭐뭐가 필요하다라든지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수요라는 이 需要, 需要라는 동사를 써주는데요. 需要什么? 하면 뭐가 필요하니? 你需要什么? 뭐가 필요하니? 你需要几个? 너 몇 개가 필요하니? 여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니? 그렇죠? 여러분 시간은 길고 짧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多长이라고 표현해요. 多长时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需要多长时间 이건 아예 외워두세요. 多长时间 이것이 필요하니 그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어떤 표현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치? 어떤 동작을 하는데 시간적인 양 이것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충해주는 시량보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보어 개념으로서는 두 번째죠. 어떤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의 결과나 정도, 수준, 실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충할 때는 정도보어. 그런데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어떤 시간이 이만큼 필요하다. 시간의 양을 나타내주는, 양을 보충해주는 것은 실량보어라고 한다. 두 가지 개념 나왔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이거예요. 보어라는 것은 보충하는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수러의 앞에 위치하지 않고 어디? 뒤에 위치하는 거죠. 보충 수업이 정규 수업의 뒤에 위치하는 것처럼 뭘 보충할지 알아야지 보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량 보어도 수러의 뒤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얼마나 걸릴까요? 걸리는 시간 얘기해 주네요. 우리 이 과장. 빠르면 40분, 느리면 1시간. 자,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새로이 나왔는데요. 빠르면이라는 건 가정이죠, 여러분. 빨리 가게 되면, 빠르면, 뭐뭐 하다면 하면 중국어로 뭐뭐 더 화라는 표현 써줍니다. 가정법이에요. 뭐뭐 더 화, 빠르면, 快 더 화, 느리면, 慢 더 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快 더 화, 빠르면 40분, 40분에서 끝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분침이 가르치는 건 fun이에요. 그러나 30분 동안 기다렸다라든지 40분 동안 간다라는 건 시각과 시각, 즉 분과 분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펀종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 시각과 시간 개념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 분과 분 사이를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종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40분종 정리하면 快的话 40분종 그렇죠? 느리면 慢的话 한 시간이에요. 선생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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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때는 절대로 시간을 써줄 수가 없어요. 시간은 중국어로 두 개가 있는데요. 왜 시간 있니? 시간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고요. 시간의 단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숫자와 함께 쓰는 건 반드시 小时, 소시를 써줘야 돼요. 작게 시간을 나눈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小时, 한 개의 시간. 一个小时 하면 바로 1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치는 건데요. 하루를 그냥 하나의 피자로 생각을 해. 근데 피자가 하루는 24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조각은 한 개의 조각이죠. 一个小时. 24조각은 24个小时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번종하고 小时 같이 기억하세요. 사실 시각과 시간 개념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은데요. 책에 아마 정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분은 fun, 분간은 번종이고요. 그리고 시, 点, 그리고 시간은 小时, 요 정도.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만더화 느리면 이거小时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그림이죠.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네요. 표정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왠지 우리 이사님이 그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그럼 자네 오늘 휴가 내고 쉬게나. 그럼 자네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쉬게나. 내 말 듣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완전 정말 은총이 내린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제시할 때 나라는 표현을 써주죠. 그죠? 나, 자네, 니, 오늘, 진텐, 휴가를 내다 하면 여러분 신청할 청자에 휴가 지야, 칭지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하다, 칭, 얼만큼 시간 써줘야지. 하루. 이텐 무엇을 휴가 지야. 그래서 여러분 칭지하는 내다 휴가를인데 이렇게 숫자적인 내용 얼만큼에 해당하는 표현은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칭 이텐지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칭 반텐지야 하면 반나절의 휴가를 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시 읽어보면 나니 그렇다면 너는 진텐 오늘 칭지야 휴가를 내고 쉬어라 쉬어오시 얼만큼? 이텐. 사실 우리 여기서 쉬오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휴식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문으로 이어서 칭지야 쉬오시. 휴가를 내고 쉬어라. 얼만큼? 이텐. 맨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동작이 두 개 나왔으니까 두 번째 동작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휴가를 하루 냈다 하면 칭이텐지야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말 들어라. 듣다. 팅. 내 말. 我的话, 화가 여러분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听我的话의 줄임말로 听我的. 왜냐면 我的 하면 여러분 내 거, 나의 것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생략해서 听我的, 내 말 들어. 好, 좋아, 听你的, 네 말 들을게 하면은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엄마 말 너무 안 듣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 하죠. 听妈妈的,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听 누구 더 하면 누구의 말을 듣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의 이 과장님 쉬는 김에 확실하게 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렇다면 이사님 저 하루 더 쉬어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어떤 용기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면 나 여러분 나 써도 나를 써도 괜찮고요. 나머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나머 하면 보통 이거 하나의 독립된 어떤 단어로서 뒤에 이제 쉼표를 써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나머 이사님, 부정, 그죠? 내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워 가능하다, 능, 그죠? 더 쉬다, 많이 쉬다 하면은 多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쉬다, 쉬어오시, 多 쉬어오시 하면 많이 쉬다, 얼만큼? 이텐, 하루 더 쉬어도 될까요? 하면은 워能多 쉬어오시 이텐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해도 되나요? 하면 넌 A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선 지금 마가 안 쓰였어요. 잘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긍정과 부정 형식을 이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넌 뿌넌.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이 하나의 문장에 나온다는 건 이건 의문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 넌 뿌넌 이렇게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이 같이 나오는 의문문에서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마는 이 마가 없을 때 의문문이 안 될 경우에만 써주는 거죠. 취
간다. 취마 갑니까? 마가 없으면 의문이 안 돼요. 이 경우에만 써주는 게 마고요. 너뿐 같은 경우는 이미 긍정 부정이 같이 쓰였어. 그 얘기는 이미 의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A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我能不能 A? 내가 A 해도 되나요? 我能 A 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A가 바로 뭐예요? 많이 쉬다 하루, 더 쉬다 하루, 多休息一天이 될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那么副总，我能不能多休息一天？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다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죠?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하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알 수 있는 건 안색이죠. 脸色. 그래서 안색이 어때? 하면 脸色怎么样?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안 좋아. 脸色不太好. 무섭게 떴어. 脸色发黄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떠우라는 이 부사의 세 가지 기능 어떤 게 있었죠? 일단 모두 다라는 의미로서 포함할 때 떠우취 모두 간다라는 부사의 기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서 떠우 멋멀러 형태로 많이 사용되죠. 어우 또 쓰디엔러 벌써 4시야 또 싼디엔러 벌써 3시야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뭐뭐도, 뭐뭐까지도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즈예 하면은 목소리까지도 쌍즈도 같은 기능이죠. 세 가지 기능 외워주세요. 그리고 처음 나왔습니다. 가정법 뭐뭐더화 빠르다면 快的화 느리다면 慢的화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배웠죠. 1시, 2시 할 때 시는 디엔 이 디엔과 디엔 사이 시간은 샤오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시간, 이거 샤오시, 이것이 바로 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긍정, 부정 형태를 나열해서 나타내는 의문문. 자, 이것을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반 의문문에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능부능. 이 정도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수업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막 머릿속에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마지막 수업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1과부터 11과까지의 내용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과부터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9과부터 보세요. 뒷내용부터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 시간 때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